뉴스타파 윤석열 인수위 검증. 장제원 일가가 억대 세금 안 내고 고급 아파트에 사는 법. 뉴스타파 강현석. 윤석열 당선자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일가가 자신들이 이사장과 총장으로 있는 학교 법인 소유 고급 아파트에 시세보다 싼 전세가에 입주해 10년 넘게 거주해 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드러났다. 특히 입주 초기 적어도 1년 동안 장제원 일가는 재단과 전세 계약도 하지 않고 공짜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. 장제원 일가는 10년 이상 제 집처럼 살았지만 종부세 등 관련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았다. 명목상 아파트가 재산 소유였기에 재단이 전액 부담했다. 재단이 10년 동안 낸 세금은 1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. 썩을. 윤핵관의 공정과 상식은 저런 것이다. 이참에 장제원 일가의 사학 패밀리 비즈니스도 반드시 파헤쳐 봐야 한다. 박성민.